와 대박. 주시화장품 홈쇼핑 7차 완판, 중국에서 재생크림 판매량 1위. 와 부장님 진짜 잘 나가신다. 컨셉을 워낙 잘 잡으셨잖아요.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피부 타입 세분화한 게 잘 먹혔죠. 사실 건성이라고 해도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부회장님, 이 피부과 에스텍 제품을 기술 제휴로 이 독자 브랜드까지 런칭하시고 아, 정말 대단하시지 말입니다. 더모 코스메틱 열풍을 부회장님이 일으키실 줄이야. 홈쇼핑도 완판, 매장이 없어서 못 판대. 독립하시고 대박, 아니 초대박이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 차 한잔 안 마실래? 좋아요. 선배 배 많이 나왔네요. 빨리 날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만삭돼서 시골리시겠어요. 안 그래도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이야. 돈 모으려고 기다리다가 배만 자꾸 부르고 그냥 해버리려고. 우린 혼수장만을 아이로 대신했지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애국하는 길이에요. 없는 살림 애까지. 걱정이 태산이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래야지. 아이고. 의리 씨. 몸좀 어떠세요? 아이는 잘 커요? 순해. 잔병치레도 없고. 내가 덕분에 좀 편하네. 두 사람은 예정일은 언제야? 봄이요. 벌써? 금방 가네. 아, 조경 씨도 빨리 식 올려야지. 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과장님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의금 많이 많이 갖고 오세요. 이야! 네가 드디어 이녀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네가 나 만나서 멀쩡한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야, 너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누가 할 소리. 준비는 잘 돼가냐? 돈 많이 들지? 저희 돈 안 드리는 개념 결혼식 할 거지 말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결혼식에 돈을 많이 드린 커플이 적게 드린 커플보다 이혼율이 약 두 배 높았답니다. 이 웨딩 산업의 거품, 전 거부하지 말입니다. 우와, 개념 인정! 개념! 회사 강당에서 하네요? 예,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고 축의금도 안 줄 수가 없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코치했잖아요. 적게 들여서 많이 뽑아내는 거. 대신 난 축의금 3만 원. 아유, 저 얍실. 신혼집은 어디예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옥탑방? 뷰가 끝내주지 말입니다. 아, 우리 청첩장 김수경 씨 것도 나한테 줘. 내가 전해줄게. 오실까요? 당연히 가야지, 임마. 너한테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줬는데. 한념 추가. 추가? 야, 우리 축하한다. 그날 마케팅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오기로 했어. 송은식도 오고. 아 참, 주경민 부회장도 올 거라 아마? 남영국 씨! 축하드려요! 아이고, 와주셨군요. 축의금은 이쪽에. 아이고, 자기야, 가자. 인구가! 행기! 축하한다, 빵! 샤샤. 축하해, 인국 씨. 어휴, 이런 몸으로 다 와주시고. 거봐, 놀릴걸 있잖아. 야, 너 왜 사람 놀리고 그래? 저도 조경이 배 남산만하게 만들었으면서. 에, 저 놀린 거 아닙니다. 애국자시지 말입니다. 예정일은 언제?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어. 아, 축의금은 이쪽에. 알았어, 짜샤. 예, 인사. 아이고, 박봉주 상무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송은 씨. 선배님. 잘 지냈어? 부회장님. 사장님이세요. 아, 맞다, 사장님. 요즘 사업 대박이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도 사업 잘 되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예. 먼저 들어가세요. 가시죠. 주경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 분 여전히 인꼬 부부시네요. 뭐 식지 않는 사랑이랄까. 아유. 아, 얘기 들었어요. 요즘 주시 화장품 대단하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시죠. 오. 연봉 얼마 주실 건데요? 루루보다 무조건 더블. 오케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허 사모님 잘 오시죠. 갑시다. 빨리 오세요. 잘 살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사님이요. 네. 짠. 일단 처리해 주세요. 그대란 사람 내게 좋았었던 기억들을 두고 떠나요. 그럴게요. 내 사랑이 이렇게 멀어지네요. 정말 난 자 그럼 이제 부케 타임입니다. 부케 받을 분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요. 부케 받기로 한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차가 너무 막혀서 아직 못 왔대요. 어떡해. 그럼 다른 분이라도 받으세요. 누가 받으실래요? 아 여기 싱글은 정욱 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주 결혼이라면 신물 나니까 안 가본 분이 받으세요. 그럼 없는데. 아! 어! 아, 있네, 여기! 네? 받아보세요. 던져요. 자 신문지 붙게 던지세요. 안 던지시네. 붙게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하셔야 돼요. 안 그럼 3년 동안 못 간대요. 맞아요. 6개월이요? 자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도 않고 아기 보살일까? 으구 이쁘나? 자, 용이야 잠깐만 누워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쉬하고 올게. 옳지. 아.
아, 왜 이렇게 안 받아? 근데 뭐 사갈까? 먹고 싶은 거 있음 말해.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경수가, 경수가, 용이야. 우리 용이 엄마 어디 갔? 경수가! 야, 경수가! 아, 경수가! 야, 왜 이렇게? 야, 경수가! 정신차려! 경수가! 오빠. 정신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어. 그게 이제 선생님,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성 고혈압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이요? 그게 뭔데요? 흔히들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노산이라 위험성이 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뒀다가는 산모가 위험합니다. 빨리 아이를 출산하셔야 돼요. 지금 낳으면 조산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34주가 안 돼서 34주 미만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뇌나 심장,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산모가 위험합니다. 산모 사망률이 15% 정도 되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15%나요? 아, 그럼 낳아야죠. 안 돼. 그랬다가 잘못되면 나 안 날래. 버텨볼래. 더 지체를 하시면 산모가 뇌출혈이나 시각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망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당장요. 아우, 안 된다고. 아직 34주 못 채웠단 말이야. 아기가 위험해서 안 돼. 두 분이서 상의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경수가. 수술하자. 잘 될 거야. 안 해. 안 돼. 절대 안 돼. 경수가. 아씨. 아, 네, 조카님. 네? 아, 지금 해야 된다니까. 의사 말 못 들었어. 지금도 빨리. 아, 지구. 아, 성모님.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말을 안 들어요. 성모님. 나 수술 안 할 거예요. 나 집에 갈래요. 아, 그럼 산모가 위험하다잖아요. 의사 말을 따라야죠. 싫어요. 나 이에 열 달 다 채울 거라고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요. 그러다 너 잘못되면 난 어떡하라고. 왜 바보같이 굴어? 괜찮아. 그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어. 조금만 조심하면 돼. 경수가. 우리 수술해요. 의사를 믿어봐요. 싫어요. 질부 싫다고 싫어. 며칠만 버틸게요. 그러면 얘도 34주 다 차고 조금 덜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만 봐달라고요. 아, 경수가. 제발 의사 말을 따르세요.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면 돼요. 숙모님이랑 그렇게 하시겠어요? 애가 잘못될 수 있다는데, 애가 심장이나 폐나 뇌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나도 못하겠네요. 오빠, 나 얘 꼭 건강하게 낳아야 돼. 난 할아버지 손자 잘못되게 했잖아. 나 이 뱃속의 생명 꼭 지켜가지고 할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 그러다 너 잘못되면. 아니야, 잘못되지 않아. 만에 하나 내가 죽어서라도
이해 지킬 수 있다면 나 기꺼이 죽을래. 경수가. 엄마! 그래서 지금 수술도 거부하고 누워있대요. 의사는 당장이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34주 다 찰 때까지는 절대 안 한다고 고집부린대요. 어? 그래도 괜찮은 건가? 아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뇌출혈 같은 거면 산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행여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 잘못될까 봐 죽어도 좋다 그런대요. 회장님 손자 잘못되게 했다고 그 애는 꼭 지킨다고요. 어, 누워있어. 아직까진 괜찮아. 수경이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 어, 가게는 좀 어때? 그래? 알았어. 어? 가게는 잘 되고 있대. 요즘 대목이라 자기 나가봐야 되는데. 아,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자기는 이쁘기도 하지. 이뻐야죠. 난 자기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나도.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야. 우리 애기 낳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내일이면은 34주 딱 채운다. 내일 수술할까? 안 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열 달 꽉 다 채워서 나올 거야. 또 고집! 너 화장실. 어. 자, 조심. 그렇지. 경수가. 왜 그래? 경수가! 경수가! 아, 왜 그래? 경수가! 경수가!